왼손 위로 잡아서 오른손 뒤로 잡고 붙이고 무릎 접는 것까지 다시 왼발 펴서 고정시키고 왼손 떼서 밀고 내려올게요. 손으로 잡고 오른발 한번 찍었다가 다리 올리고 왼손 위로 등 나오면서 그립 바꾸고 뒤집고 다시 펴서 손 빠져 나오는 것까지. 누가 될 수 없는 기장인데 You are my everything. 뜨거운 내 사랑은 그댄 걸. 계절이 변해도 난 이곳에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단한 나의 사랑으로 You are my everything. 자, 다음은 헤마 변형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폴 오른쪽으로 가볼게요. 아까처럼 헤마를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폴을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접었던 왼발, 무릎을 펴고 돌려서 뒤로 뻗어주는 것까지. 자, 위에서 보여드릴게요. 올려서 왼손 나오고 뒤로 잡았어요. 이 다음에 오른손으로 다리 사이에 폴을 잡아줄 거예요. 폴을 잡고 왼발 펴고 뒤로 돌려서 뻗는 것까지. 자, 헤마 변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오른손으로 폴을 잡는 건데요. 오른발 무릎 구부려진 상태에서 이 공간을 살짝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왼발 무릎을 완전히 폈다가 뒤로 돌리게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쉽게 변형 동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올려서 왼손 나오고 뒤로 잡았어요. 이 다음에 오른손으로 다리 사이에 폴을 잡아줄 거예요. 폴을 잡고 왼발 펴고 뒤로 돌려서 뻗는 것까지. 자, 그럼 돌아가는 폴에서 보여드릴게요. 클라임 한번 하고 손 잡아서 올라오고 왼손 나와서 헤마 다리 사이로 폴 잡아서 뒤로 올리는 것까지 다시 다리 펴서 내려오게 자, 이렇게까지 연결 동작 많이 연습해 보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 폴싯 동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허벅지가 좀 많이 아프실 수 있어요. 그래도 계속 연습해 보시는 게 익숙해지시는 게 익숙해지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.